세계언어 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가설 12. 1. 우랄어족.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헝가리어는 알타이어족. 헝가리어와 달리 우랄산맥 서쪽에 위치하는 핀란드어와 에스토니아어는 유럽어족의 영향으로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순이다. 다만 교차거를 사용하므로 알타이어족과 구분하여 우랄어족이라 분류하는 것이다. 헝가리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알타이어족의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에다 교차거를 사용할 뿐 아니라 역사 자체가 상고대 한국의 나라였던 단군 조선의 한 부족국가로 출발하였으며 알타이 산맥의 남쪽을 통하여 서방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그냥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우랄어족 서기 전 200년경 이후 훈족어. 핀란드어 SVO 교차거. 에스토니아어 SVO 교차거. 훈족으로 불리는 흉노족이 서기 전 200년경에 서방의 유럽 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서기 500년경 이후 훈족의 일부가 북상하면서 독일어의 영향이나 바이킹족 언어의 영향을 받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가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된다. 핀란드어는 헝가리어와는 달리 굴절어 계통의 바이킹족의 근원인 스웨덴 언어의 영향을 받아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을 가지게 된 것으로 다만 어순에 무관하게 활용이 가능한 교차거를 계속 사용해 온 것이 된다. 에스토니아어는 핀란드어와는 다르게 독일어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 SVO 어순으로 변하고 다만 교차거 성격을 지닌 언어가 된 것이다. 여기서 핀란드어와 에스토니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흉노족의 훈족이 아니라 파미르고원의 북쪽에 살던 황족들이 서방으로 이동하여 독일어권이나 바이킹족어권과 접촉하면서 어순이 SVO로 변하는 언어집단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긴 하다. 훈족의 헝가리어와 마찬가지로 독일 지역에서 앵글로색 순족과의 교류로 인하여 단어상의 상호 차용이나 동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훈족이 앵글로색 순족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훈족의 단어가 영어에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이로써 단군 조선에서 사용되던 단어들이 영어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 단어의 어근에 해당하는 말이 한국어와 유사한 경우가 매우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기회가 되면 한국어와 영어 단어의 유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인간의 조어 능력 등 창조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한 두 단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수로 나타나므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할 과제인 것이 된다. 과연 영어 단어가 독일어 등의 게르만어, 라틴어, 프랑스어 등 유럽어에서만 진화로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훈족의 언어나 핀란드어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한 것인지 또 아니면 앵글로색 순족이 직접 단군 조선, 부여 등의 문화권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연구거리다. 유럽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상고대 한국의 시대에 12한국 중에 하나인 일군국이 서부 유럽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되는데 서기 전 5000년경 이전부터 서기 전 120년경까지 단군 조선과 북부여와 교류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인도 유럽어족. 인도 유럽어족 SVO 굴절어. 아나톨리아어파 히타이트어, 토아라어파, 그리스어파, 이탈리아어파, 라틴어, 루마니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켈트어파, 갈리아어, 브리튼어, 스코틀랜드어, 웨일스어, 아르메니아어파, 게르만어파, 독일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앵글로색슨어, 영어, 발트슬라브어파,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알바니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보스니아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등. 소위 인도 유럽어족의 특징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과 동시에 굴절어라는 점이다. SOV 어순에다 굴절어인 산스크리트는 산스크리트라는 문자 체계의 특징과 산스크리트 문자의 역사성 및 SOV, 어순 등에 중점을 두어 여기서는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만약 산스크리트가 서기 전 3500년경에서 서기 전 2200년경 사이에 한국의 상고시대인 배달나라 또는 단군 조선에서 가림톡의 문자를 가지고 이동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혀지면 인도 유럽 어족으로 분류하여도 될 것이다. 아니면 산스크리트어를 쓰던 사람들이 원래 인도 유럽 어족에서 분파되었는데 문자만 산스크리트 즉 범자를 빌려 쓰는 것이라면 물론 인도 유럽 어족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산스크리트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이며 이 산스크리트어가 바로 브라만어 즉 범어이고 이 범어를 기록하는 문자가 곧 산스크리트 또는 브라우미 문자라는 사실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브라우미 문자는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것이 아니라면 베다경 등을 기록한 산스크리트 문자는 단지 문자만을 빌려 썼다는 말이 되는데 이때 베다경 등의 주인공들이 원래 서방의 흑해 지역 부근에 살다가 인더스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심지어는 산스크리트어가 인도 유럽어의 원조격으로 알려지고도 있는 사실로 보아 산스크리트어는 흑해 지역에서 인도 지역으로 이동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인도 지역으로 와서 정착하였다가 그 언어인 산스크리트어가 서방으로 전파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상고대 역사를 고찰하면 서기 전 3500년경에서 서기 전 2200년경 사이에 브라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의 무리가 당시 한국의 역사 문화권이던 지금의 황하와 산동 지역에 살다가 늦어도 서기 전 2200년경에는 서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인더스 지역의 드라비다족을 남으로 밀어내고 차지한 산스크리트어족은 서기 전 1800년경 또는 늦어도 서기 전 1500년경에는 정착하였다고 보면 서기 전 2200년경부터 약 400년 또는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 되므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추론이 되는 것이다. 또한 결정적인 사실이 산스크리트어의 숫자인 문자가 한국 상고대에 원래 쓰던 상형 문자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유럽어보다 한국 역사와 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문자 또한 그러하므로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굴절어는 원칙적으로 문장 안에서 단어의 순서 즉 어순과 거의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나중에 굴절 현상이 약화되면서 어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어순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교차어와 별 차이가 없으나 현재의 언어 습관으로 보면 교차어든 굴절어든 의사전달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어순이 고착화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차어는 원칙적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고 후대인 서기 500년경 이후에 생긴 교차어가 되는 핀란드어와 에스토니아어처럼 SVO 어순으로 된 경우도 존재하며 굴절어도 원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었다가 굴절이 약화되면서 SVO 어순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된다. 이는 라틴어를 보면 굴절어의 어순이 SOV에서 SVO로 변화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순이 원칙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으로 사용되다가 교착어는 어순이 변하지 않았으나 교착 현상이 변칙이 되는 굴절어는 나중에 굴절이 약화되면서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순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순과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는 실제 역사적 사실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알타이어족의 어순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어는 한국인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므로 서기 전 7378년경부터 아니면 늦어도 전쟁을 통제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 국가가 세워진 서기 전 7197년경부터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되고 굴절어인 유럽어는 서기 전 5000년경 또는 서기 전 3500년경부터라는 등으로 교착어보다 후대에 발생하였다는 것이 통상적인 추정이라는 것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아나톨리아어파 서기 전 8000년경 서기 전 4200년경 서기 전 3000년경 인도 유럽어의 시초를 흑해 지역을 근원지로 간주하여
대체적으로 서기 전 5000년경 또는 서기 전 3500년경 이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쓰던 아나톨리아어는 흑해 지역보다 훨씬 이른 시기가 되는 서기 전 7500년경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는 한국의 상고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정이다. 즉 서기 전 1만 년경 또는 늦어도 서기 전 8천 년경의 상고대 한국이 소재하던 지금의 파미르 고원에서 사방 분거함으로써 황인족, 백인족, 청인족, 흑인족이 사방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백인족이 서방으로 이동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방으로 이동한 백인족이 되는 백소시족 1만 8천여 명이 대거 이동함으로써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으로 먼저 갔다가 일부가 흑해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것으로 될 수 있기도 하다. 실제 흑해 지역에는 서기 전 5000년경의 황금으로 제조된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흑해 지역에서 서기 전 5000년경의 인도 유럽어족이 시발되었다는 추론은 일리가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아나톨리아 반도에 인도 유럽어족이 먼저 정착한 것이라면 서기 전 8000년경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에 히타이트어를 시작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